동습 난 있는디 너만 없다. 안녕하세요, 아이디메모지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핫이슈를 가지고 온 아이뉴스 에디터 주댕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황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처럼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딱 보기 좋은 이슈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박수라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세계적인 풍기현상으로 게임을 하고 싶어도 게임을 구할 수 없는 닌텐도사의 동물의 숲. 엔딩이나 게임의 끝이 없는 소소한 일상게임으로 유명합니다. 요즘은 이 동물의 숲을 이용해 컨셉질이나 게임 자체를 패러디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는데요. 여기가 마을 사무소겠지? 여기 이 파란색이 다 빈집이에요? 여기 뭐야? 여기 사는 사람들 다 이상해! 그치! 그거지! 아! 데키레키 1세! 하나! 둘! 이렇게 각양각색의 패러디가 가득한 동물의 숲, 아직도 그 풍기현상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연휴에는 물량이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전 동습 난 있는디 너만 없다. 죄송합니다. 해리포터의 시리즈 다니엘 레드클리프와 제작자 데이비드 바론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 화제를 모은 영화 프리즌 익스케이프가 국내 개봉을 확정지었습니다. 1978년 인종차별에 맞서다가 투옥된 인권운동가 팀 젠킨의 교도소 탈출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 우리가 알던 어린 해리포터 이미지의 변신이 돋보이는 영화는 5월 6일 개봉할 예정입니다. 이게 성장한 게 아니라 늙었는데. 스투시와 나이키의 협업 제품 에어줌 스피리돈 KG2의 새로운 컬러웨이가 공개되었습니다. 파슬 베이지와 유사한 소재의 블랙 앤 그레이가 조합된 모델. 국내에서 발매와 동시에 높은 금액에 판매되고 있는 스피리돈 KG인 만큼 이번 발매를 노린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공식 발매 정보는 미정으로 추후 IG 매거진 업데이트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나 진짜 단 한 번도 이런 응모에서 당첨된 적이 없어. 괜찮아요, 근데 동물에서 샀으니까. 팽하! 파리바게뜨와 자이언트 펭수가 만났습니다. 파리바게뜨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펭수를 파리바게뜨 케이크로 재탄생시켰는데요. 팽하 포즈를 하고 있는 펭수를 그대로 재현한 초코 케이크. 생긴 게 너무 펭수랑 똑같이 생겨서 먹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네요. 오전 26일부터 각 지점에 출고 가까운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28,000원. 요즘에 광고 진짜 많이 찍더라고. 참치 마요바빠 참치. 오늘의 아이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며칠간은 1년에 몇 없는 황금 연휴 기간인데요, 다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재충전의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